2014년 3월 10일 오후 4시경 일본에 당시 중학교 3학년이었던 피해 여중생 사이토 안나라는 여학생이 사이타마현 아사카시라는 곳에서 학교를 끝마치고 하교하는 길에 어떠한 남성과 대화하는 것을 이 근처 주민이 마지막으로 목격을 한 이후 이 여중생은 휴대전화와 지갑도 소지하지 않은 채로 2년 동안이나 증발하듯 사라졌습니다. 학교 끝나고 그냥 실종이 된 거예요. 어느 남자와 대화하는 모습을 마지막으로. 실종신고가 접수가 되고 수사에 들어간 경찰들이 확인을 해본 결과 이 사건 당시 이 피해자 여중생이 마지막으로 대화하고 있었다는 그 상대 남성이 옆에 테라우치라는 남성으로 이 경찰들은 이 남자 수상하다라고 해서 주요 용의자로 보고 이 남자 주위와 뭐 이 남자의 신상부터 해가지고 다 수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수사 결과 밝혀진 충격적인 사실. 사건의 그날 이 테라우치라는 이 남자는요 이 피해 여중생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근데 되게 이쁘게 생기지 않았어요? 여중생? 그러니까 이 테라우치 남자가 이쁘게 생긴 여중생한테 가가지고 애야 너희 아빠 엄마가 이혼하게 됐어. 그래서 내가 너희 아빠 엄마 변호사한테 너를 데려다 주게 됐거든? 그래서 내 차 타고 같이 가자. 내 차 타? 이 말에 이 피해 여중생은요 아무것도 모른 채로 이 테라우치의 차에 실렸고요. 그리고 눈까지 안대로 가려진 채로 그대로 테라우치의 자택 맨션에 감금이 됐습니다. 그냥 이렇게 감금된 거예요. 그것도 무려 2년 동안이나 말이죠. 실종 당일 이 피해자의 자택에서 이제 일을 마치고 돌아온 이 피해자 여중생의 모친은요 집에서 이상한 편지를 발견하게 됐습니다. 이 피해 여중생인 아까 그 여자아이가 이제 딸이 쓴 메모였는데 그 메모 속에는요 집도 학교도 당분간 쉬고 싶어 친구네 집에 있을 테니까 나 찾지 마세요 라는 메모였어요. 그런데 이 메모뿐만이 아니라요 며칠 뒤에는 이 피해 여중생의 부모가 사는 자택에 이 여중생의 이름으로 또 하나의 편지가 또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편지에는요 저 건강히 잘 지내고 있어요 걱정 끼쳐드려서 죄송해요 라는 편지였어요. 그러니까 두 통의 편지가 도착해 있었던 거죠. 학교 끝나고 집에 가는 길에 갑작스럽게 납치된 이 피해 여중생은요 무려 2년 동안 이 용의자 테라우치의 집에서 감금을 당하다가 2016년 3월 27일 3년 전에 휴대전화를 사러 아키하바라에 간 이 테라우치의 감시를 피해서 히가시 나카노역 앞 공중전화로 경찰에 신고를 해서 납치 행각의 전말이 밝혀지게 됐습니다. 이 이제 테라우치가 잠깐 이제 어디 간 사이에 이 여학생이 나와가지고 공중전화로 전화를 한 거죠. 이 여중생을 납치한 이 테라우치 카부라는 남성은요 23살이었어요. 23살 젊은 남자였습니다. 거기에다가 명문대로 꼽히는 치바 대학을 2016년도에 졸업을 했고요. 그리고 4월부터 이 신주쿠에 있는 소방설비회사에 취직이 내정되어 있었던 남자였습니다. 그러니까 뭐 문제가 없었어요. 이 테라우치라는 남성은요 항공 분야에 특히 되게 관심이 많았대요. 그래서 이제 지인들이나 친구들 사이에서는 파일럿이라는 별명까지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파일럿. 실제로 이 남자는요 미국의 파일럿 양성 학교에서 2013년 9월경에 세스나 조종 면허까지 취득을 한 남자였어요. 그러니까 미국도 막 왔다 갔다 하고 비행 면허도 따고 대학도 좋은데 나오고 거기다가 이 테라우치 카부의 아버지는요 창업 59년이 된
방범용품 회사의 사장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경제적으로도 꽤 유복하게 산 남자인 거예요. 그런데 이 아버지가 방범용품 회사 사장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건이 딱 터지고 아무래도 아버지가 경영하고 있는 회사에 이 방범용품을 악용을 해가지고 이 피해자를 감금한 것 같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빠 얼굴에 똥칠한 거죠. 이 테라우치의 동급생들과 지인들의 말에 의하면요, 이 남자 성격도 되게 건실했고요, 지금까지만 들으셔도 아시겠지만 똑똑한 남자였습니다. 성격도요 뭐 잘 어울리고 그냥 잘 놀기도 하고 말도 잘하고 평범한 남자였대요. 이상한 거 없는. 이 여중생이 2년 동안 감금되어 있었던 이 테라우치가 살고 있었던 이 맨션은요, 1985년에 지어진 오래된 건물로 방음 시설도 없었습니다.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노후된 건물이에요. 하지만 이 옆집에 사는 이웃들은요, 살려달라는 이 뭐 여중생의 말이라든지 뭐 이상한 뭐 고함 소리라든지 이런 거 하나도 듣지 못했대요. 특별히 이상한 점도 없었다고 합니다. 방음 시설이 하나도 안 되어 있는 곳인데 이상한 소리 1도 나지 않았다. 또한 납치 당시에 이 테라우치가 피해자 여중생의 이름을 풀네임으로 불렀다는 것이 밝혀지면서 일부 사람들은요, 어떻게 이 테라우치가 피해 여중생의 집 주소나 아이의 풀네임 이름까지 다 알고 있었던 건지, 아이의 신상에 대해서 어떻게 그렇게 알고 있었던 건지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했어요.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한 답은요, 이 테라우치 남성 중학교 때부터 아이를 꼭 한번 납치해봐야지 라는 생각을 늘 가지고 있었대요. 중학교 때부터 언젠가는 꼭 여자아이 하나 꼭 납치해봐야지. 그래서 이 사건 전에 인터넷으로 여자아이를 납치 유괴하기에 적합한 장소를 찾기 시작했고요. 그러다가 너무 도시적이지도 않고 시골스럽지도 않은 아사카시를 타겟 장소로 정해가지고 혼자 집으로 가는 피해자 여중생을 유괴하는 범죄를 저지른 거예요. 어떻게 중학교 때부터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충동적인 범행이 아니라 사전에 철저하게 준비된 범행, 계획된 범행이다라는 거예요. 이 피해자 여중생의 증언에 의하면요, 2년 동안 감금을 당하면서 일거수일투족을 다 감시를 당했대요. 거기에다가 이 테라우치가 외출을 할 때는요, 잠금장치로 방에 이제 감금이 되어 있었고 전화도 사용할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종 직후에 자택에 보내졌었다는 이 편지 또한 뭐 예상하셨다시피 테라우치의 협박에 의해서 강제로 쓰여진 편지였어요. 위에가 이제 납치됐었던 방입니다. 솔직히요, 감금이 됐었던 2년 동안 이 여중생이 이 방 안에서만 지냈던 건 아니었습니다. 그 2년 동안에 몇 번이나 테라우치와 함께 외출을 했었다고 증언을 했어요. 같이 밖에 나왔었던 거예요. 하지만 무서워서 도망을 치지는 못했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탈출 당일에는 잠금장치를 잠그지 않고 나간 이 테라우치가 늦게 들어올 것 같았기 때문에 되게 무섭고 두려웠는데 용기를 내가지고 도망쳐서 나왔던 거다라고 하더라고요. 탈출 직후에 이 여중생은요, 공중전화로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리고는 너 어디에 있는 거야? 너 지금 누구랑 있어? 라는 엄마의 물음에 혼자 있어요 라고 대답을 했고, 이에 엄마는 지금 바로 가까운 경찰서로 신고하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아이는 이제 그대로 경찰서 가서 신고를 했고 그 다음에 보호 조치가 됐습니다. 새롭게 알려진 정보로는요, 이 여중생은 감금된 2년 동안 줄곧 야 아무도 너 같은 거 찾지 않아, 너한테 다 관심 없어,
야, 네 엄마 아빠가 네 찾고 있는 줄 아냐? 하나도 안 찾고 있다니까? 너 버린 거야. 너는 버림받았어. 라는 테라우치의 말을 항상 정말 많이 들었대요. 그러다 보니까 이 14살, 이 지금 중학교 3학년이었던 이 아이는 상처가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 나 이렇게 납치되어 있는데 우리 아빠 엄마는 나를 찾으려고 하지 않고 있구나. 나를 정말 버렸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처음에 테라우치가 이런 얘기를 했을 때, 넌 버려진 거야 이랬을 때, 아 그럴 리 없다고, 우리 엄마 아빠가 나를 꼭 찾아올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시간이 이제 한 달, 두 달, 뭐 반년, 1년 이렇게 지나가면서 아무도 정말 찾지 않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니까, 아 정말 나를 버렸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탈출할 그런 기운도 빠져버렸던 거예요. 아 그래 난 버림받았구나 이렇게 된 거죠. 하지만 탈출 2일 전에 이 소녀가 테라우치 몰래 인터넷을 사용을 하게 됐고, 이때 인터넷 검색에다가 자기 이름을 쳐본 거예요. 그러니까 재학 중이었던 중학교의 졸업식 소식과 함께 가족들도 줄곧 자신을 찾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겁니다. 막 기사에 나 있는 걸 본 거죠. 막 엄마 아빠가 막 딸을 찾고 있다, 막 보신 분들은 연락 주세요, 막 이런 거. 그걸 본 순간 아 엄마 아빠가 나를 버린 게 아니었구나, 여기서 지금 당장 도망쳐야 돼 라는 생각에 집안을 청소 중일 때 발견했었던 현금 500만 원을 탈출할 때 쓰기 위해서 몰래 숨겨뒀었다고 합니다. 이 피해자 여중생의 가족들은요, 2년 만에 딸을 딱 보자마자 반드시 내 딸은 돌아올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드디어 그날이 왔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부모님은 눈물을 쏟았어요. 정말 애타게 찾고 있었으니까. 그리고 이 피해 학생의 아버지는요, 도망칠 기회는 여지껏 많았을 수도 있겠지만 여러가지 사정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가족들을 만나고 싶다는 일념으로 큰 용기를 내줘서 내 딸한테 너무 고맙습니다. 그리고 내 딸을 가둔 이 범인을 평생 감옥에서 나올 수 없도록 무기징역을 내려주세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지금까지 딱 들으셨을 때 감금된 것 치고는 그래도 조금 자유스러웠나 보다, 뭐 2년 동안 같이 밖에도 종종 나갔었다고 하고, 보니까 인터넷도 좀 쓰기는 했었던 것 같고, 집안 청소를 하면서 뭐 돈도 숨겨뒀었다고 하고, 그리고 뭐 탈출한 그날은 잠금장치도 안 걸어놓고 갔다고도 하니까 감금된 것 치고는 좀 프리했던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하실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일본에서도요 이 말이 나왔습니다. 이 아이 진짜 감금됐던 거 맞아요? 거기에다가 경찰 조사 결과 더 새로운 사실들이 밝혀지면서 이 의문점은 더 깊어졌어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먼저 이 피해자 여중생은 전화는 됐지만 인터넷은 어느 정도 그래도 가능한 환경이었습니다. 뭐 내가 원하는 시간에 할 수는 없었겠지만 어찌됐든 사건의 그날도 몰래 인터넷을 하긴 했잖아요. 그리고 이 부모님이 자신을 찾고 있었다라는 거를 이제 이때 알게 됐고, 그 후에 이제 이틀 지나서 탈출한 거잖아요. 그리고 이상한 게, 제일 이상한 게 이 부분이에요. 이 테라우치의 집에 택배기사님이 방문을 했었대요. 그리고 이때 이 피해 여중생이 문을 열어줬대요. 그런데 그때 이제 이 피해 여중생의 표정이요, 엄청 밝게 웃고 있었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진짜 감금된 상태였다면 이 택배기사가 왔을 때 직접 문을 열어줬다고 하니까, 그리고 바로 옆에 테라우치가 있었던 것도 아니었다고 하니까 아마 도와주세요 라고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아니면 뭐 쪽지를 미리 써가지고 이렇게 손에다 모르게 건네줬다거나, 아니면 밖에 둘밖에 지금 마주보고 있지 않으니까 도와주세요 막 이랬다거나,
뭔가 도움을 청할 수 있는 기회였던 건데, 이때 여중생은요, 뭐 도움을 청한 것도 없었고요. 아, 택배예요? 하면서 웃으면서 대응을 했었대요. 거기에다가 당시 집안에 잠금장치를 달았다는 말과 다르게요, 이 방 외부에서는 잠금장치를 건 흔적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니, 말로는 감금장치가 걸려져 있었고 나는 집에 가둬져 있었다 그러지만 감금장치를 건 흔적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2년 만에 탈출을 해가지고 이 어린 여중생이 부모님을 딱 만나게 된 그 순간, 여러분이 만약에 이런 상황이었다면 어떻게 행동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2년 동안 낯선 외부인 이성한테 감금이 되어 있었어요. 그러다가 정말 극적으로 탈출을 해가지고 2년 만에 부모님을 처음으로 만나, 그 상황에 어떠한 행동이 나왔을까? 저라면 정말 감금 생활 2년 동안 너무 그리웠던 존재, 부모님이었기 때문에 보자마자 눈물을 막 쏟으면서 달려가서 안겼을 것 같은데. 그런데 이 여중생은요, 부모님을 딱 보자마자 막 손을 흔들면서 가족들을 맞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모습에 또다시 의문이 제기된 거예요. 진짜 감금됐던 사람 맞아? 막 이러면서. 하지만 범죄 피해자의 태도가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이미지와 부합하지 않다라는 그 이유만으로 감금됐던 거 아니지 않았을까? 라고 생각하기에는 좀 억측이기도 합니다. 아니, 사람들이 다 여러 사람들이 있고 표현은 다 사람마다 다른데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표현해주지 않았다라고 해갖고 저 사람은 감금이 아니다 라고 하는 거는 솔직히 되게 이기적인 판단인 거잖아요. 사람이 처음에 딱 감금이 됐을 때 어떠한 협박이나 강압이 있었겠죠. 당연히 이 학생은 나가려고 했을 테니까. 그 공간에서 이 중학생이었던 여자아이가 공포에 엄청 떨었을 거예요. 그렇게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감금한 이 테라우치도 좀 감시가 느슨해지기 시작되고 뭐 풀어주기도 시작하고 그러면서 둘이 서로 어느 정도 뭐 조금 뭐 어떤 대화를 나눈 것도 있었을 거고, 그 기간 동안 이 여중생이 자기도 모르게 세뇌처럼 나갈 수 있음에도 나가지 못할 것 같아, 아무도 날 찾지 않을 거야 라는 것이 뇌리에 박혀버려가지고 그냥 그렇게 시간이 흘러가버린 거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어찌됐건 이상한 사이코 남자 때문에 한 소녀가 납치, 감금이라는 범죄 행위를 당한 것만은 분명한 거예요. 이 피해자 여중생이 경찰에 신고를 한 후에 이 용의자인 테라우치 카부는요, 지명수배가 바로 됐습니다. 그리고 28일 새벽 3시경에 시즈오카현 이토 시내의 한 도로 옆에서 손을 이렇게 들고 있는 테라우치를 신문 배달하는 한 남자가 발견을 하게 돼요. 여기 도로에서 막 이러고 있는 거를. 그래서 처음에 이 신문 배달하시는 분은요, 도로에서 누가 이렇게 막 손을 흔드니까 뭐 이렇게 오토바이나 차를 태워달라고 하는 히치하이커라고 단순하게 생각을 했었대요. 그리고는 이제 가까이 다가갔는데 가까이서 딱 보니까 이 남자가 전신이 이제 피로 물들어져 있었다고 합니다. 그 모습에 너무 놀래가지고 왜 이래요? 교통사고 당한 거예요? 라고 물어봤대요. 그러니까 이 테라우치가 그냥 경찰을 불러주세요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에 이 신문 배달 기사가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되면서 이 테라우치가 경찰에 붙잡힌 거예요. 이때 이 테라우치는요, 범행이 딱 들통이 나니까 자살할 생각으로 대형 커터칼로 목을 그은 겁니다. 저 여기 이렇게 하고 있죠. 목을 그은 거예요. 그런데 죽지 않은 겁니다. 이 상처로 인해서 이 테라우치는요, 중상을 입었고요,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31일 오전 경찰은요,
미성년자 유괴 혐의로 시즈오카의 병원에 입원해 있었던 이 테라우치를 체포를 했고요. 범행 혐의에 대해서 이 테라우치는 틀린 부분 없습니다. 변명할 말 없어요. 라고 모든 범행을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피해자 여학생과는 사건 전 어떠한 일면식도 없었던 사이였다라고 진술했어요. 하나도 모르는 사이였다. 그냥 혼자 지나가고 있어가지고. 이 테라우치는요, 미성년자 납치와 감금치상 절도 혐의로 기소가 됐습니다. 변호인단은요, 이 테라우치는 중학교 때부터 왕따를 받아온 남자다. 그래서 이제 사회로부터의 소외감을 항상 느껴왔다라고 하면서, 항상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뭔가 사건 터지면은 나오는 정말 그놈의 심심이야. 이때도 변호인단이 그걸 주장한 거예요. 아, 원래 왕따 당했던 학생이다. 그래서 조금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 사건 당시에도 정신분열증이 있었던 것 같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참작을 해줘라. 그러면서 정신감정을 의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놈이 항상 나오는 심심이야. 아니, 솔직히 얘기해서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니까 범행을 저지르는 거잖아요. 심신적으로 문제가 있으니까, 정신심신적으로 문제가 있으니까 이런 범행을 저지르는 거죠. 일반적인 사람들은, 보통 사람들은 안 그러는 거잖아. 심신미약이고 정신적인 문제가 있으니까 그런 범행을 저지르지. 일반인이면 범행 안 저지르지. 어떻게 보면 되게 당연한 말인 거예요. 그런데 심신미약이니까 감형을 해달라 라는 게, 일반인이었으면 애초부터 안 저질렀지. 이 사건에 대해서 결론적으로 찾아보니까 이 테라우치는 징역 9년을 선고를 받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일본에서 2014년 일어난 여중생 납치 감금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왔습니다. 다시는 일어나선 안 되는, 뭐 우리나라든 뭐 다른 나라든 일어나선 안 되는 납치 사건인 것 같습니다.